우선은 맞춤 정장 라펠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마침 예복에서는 턱시도 라펠을 갈아들였다가 떼어드리는 리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턱시도 라펠 말고도 라펠은 총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피크트 라펠. 이 피크트 라펠은 긴 모양이 위로 올라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노치트 라펠. 요 라펠 모양은 긴 모양이 아래로 내려가져 있죠. 이두 라펠의 모양은 서로가 갖고 있는 의미나 디자인 그런 게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피크트 라펠은 좀더 모던한 라펠의 모양이고 그리고 이제 더블 브레스트, 더블 자켓에 많이 사용되는 라펠의 모양으로 이 노치드 라펠보다는 폭을 좀더 넓게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노치드 라펠은 일반적으로 싱글 정장에 많이 사용하는 라펠의 모양으로 안정적이고 고급스럽고 그리고 조금은 살짝 올드한 느낌이 있죠. 클래식한 라펠의 모양이에요. 피크드 라펠은 조금 더 모던하면서 날렵함 그리고 이제 모던함, 젊음 이런 것들을 많이 나타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모던과 클래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 라펠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거는 라펠의 폭이에요. 이 폭은 폭이 넓어질수록 클래식을 뜻하고 폭이 좁아질수록 모던을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라펠 모양 위에 턱시도 라펠을 예복해서 달아드리고 있죠. 요 공단이에요. 요 공단을 라펠 위에 덧대서 만드는 방식인데 손바느질로 들어가기 때문에 웨딩 촬영과 본식이 끝나고 나서 촉가위로 집에서 똑똑똑 끊어서 떼어낼 수 있어요. 뭐 누구나 할수 있지만 어려우시면 뭐 직접 오시면 제가 뭐 현장에서 바로 뜯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숄카라 라펠이 있어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라펠이 아니고 이제 턱시도의 기본적인 라펠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동글게 돼 있죠.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 라펠이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복 패키지를 보시면 턱시도 라펠 리폼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절반 정도만 다시고 절반은 안 다시는 편이에요. 점점 턱시도 라펠을 안 달고 그냥 라펠 모양 그대로에 보타이만 차서 본식과 웨딩 촬영을 찍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이게 트렌드가 그렇게 됐어요. 뭐 제가 정하는 건 아니고 이제 매주 상담을 하다 보면 턱시도 라펠을 달지 말아주세요라고 하시는 예비 신랑 신부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오늘은 턱시도 라펠과 자켓의 라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라펠은 서로 좋아하는 라펠 모양을 선택하시면 되고, 뭐 라펠 모양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기억하실 거는 싱글 자켓에는 노치트 라펠, 내려간 라펠을 더 많이 사용하고, 더블 브레스티드, 더블 자켓에는 위로 올라가 있는 피크드 라펠을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